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 사막을 개발하고 있는 검은 사막 스튜디오 게임 디자인실 실장 장재석입니다. 지난 3월에 세이지 개발자 영상 이후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검은 사막을 즐겨주시는 모험가 분들이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전달해 드리고 싶은 저희 개발자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종종 나타나서 흥미로운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곧 업데이트를 앞둔 신규 던전 아토락시온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작년 겨울에 한번 언급하긴 했었는데 아토락시온은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시도하는 협동 기반의 던전입니다. 다섯 명이 서로 협력하여 도전하는 형태로 제작되었는데요. 모험가분들은 특정 지형 또는 고대 병기들의 특징과 조합에 따라 그 상황에 적합한 공략을 수행하면서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토락시온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어떤 사냥과 보상의 즐거움을 넘어서 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자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아트와 컨셉 쪽으로는 아토락시온이 고대 병기 생산소인 만큼 이런 느낌이 잘 살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아토락시온 전체를 제어하는 장치, PC로 치면 CPU의 역할을 하는 거대한 장치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공간 곳곳에 장치와 장치가 회로로 연결돼 고대 병기들이 생산됩니다. 공중을 보면 고대 병기가 들어있는 큐브가 거대한 레일을 따라 운반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믹 요소들도 많이 추가하였는데요. 몬스터의 공략뿐 아니라 모험가 분들끼리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퍼즐 요소들도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지식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플레이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전투 쪽으로는 최대한 공략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일반 고대 병기를 상대하는 구간부터 공략 요소가 너무 과하면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 너무 과하게 설정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우두머리 몬스터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스턴스 공간을 구현하여 정말 공략과 협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토락시온은 크게 사막, 해저, 협곡, 숲까지 4개의 테마를 지니고 각 테마마다 매우 넓은 배경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사막과 해저에 집중하고 있고 우선 사막 테마의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해저 테마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마 추가될 때마다 공략과 난이도는 점점 더 올라갈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의 경우 더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엘비아 서버에서 입장하면 상위 던전으로 일반 서버에서 입장하면 일반 던전으로 난이도를 분리하였습니다. 상위는 280공 340방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일반은 나르실란 장비나 시즌 투발라 장비를 착용하신 분들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도전할 수 있도록 250공 300방 정도로 설계하였습니다. 참고로 콘솔의 경우에는 성장치를 고려하여 우선 일반 던전만 오픈될 예정입니다. 아토락시온은 과거의 세이지 로크스 마하데키아가 세운 고대 건축물입니다. 로크스는 자신의 관측기계로 흑정령의 침입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는데요. 풍요를 누리던 고대 왕국의 시민들은 그를 철저히 무시하더니 선동죄로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대흑정령 결전병기 생산기지이자 방어요새 아토락시온을 건설하게 되죠. 그는 이곳에 병기 생산 설비를 갖추는 한편 전투 기능을 실험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을 요새 내부에 재현해 놓습니다. 흑정령과의 전투는 미지 그 자체였기에 어떤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던 거죠. 그리고 로크스는 자신이 봉인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요새를 운영하고 변기를 연구하며 실험을 진행할 제자를 4명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크스는 평생 공부만 하느라 사람 사이의 감정 교류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의 제자들이 서로 삶을 얽혀내면서 어떤 일으킬 감정의 화학작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요. 로크스의 제자들은 모두 전쟁고아 출신으로 2명의 소년, 2명의 소녀였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아토락시온은 혼란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정작 흑정령이 침입해왔을 때엔 고대인들이 검은 돌을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동력원을 잃어버린 이 장엄한 최후의 요새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러 찬란한 꽃을 피워냈던 고대 문명도 지고 새로운 시대가 찾아올 때까지도 고이 잠들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래오래 잠들어 있던 이 아토락시온에 하얀 로브를 두른 여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얀 마녀 일레즈라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릴레즈라는 일찍이 아토락시온에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파로 여러분이 플레이하시는 세이지가 깨어났죠. 그 직후에 홀연히 사라졌던 그녀는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오늘날 아토락시온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것입니다. 한편 조만간 업데이트될 사전 의뢰에서 무언가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추적하던 중에 아토마기아의 심장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겨울의 산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토마기의 심장을 갖기 위해 아토락시온을 찾게 되실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일레즈라와 정식으로 대면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토락시온의 첫 번째 지역이 정식 업데이트되고 나면 우리의 귀염둥이 비밀소호단의 비밀병기 야즈가 여러분을 급하게 찾을 것입니다. 야즈는 그동안 별다른 활약이 없어서 존재감이 좀 옅은 NPC였는데요. 이번에는 야즈가 여러분의 모험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녀와 함께 이 거대하고 신비한 고대 요새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다 보면 마침내 헤일과 같은 고난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아토마기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아토락시온에 얽힌 소년 소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던 걸까요? 일레즈라는 어떤 목적으로 아토락시온을 찾은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업데이트되는 에픽퀘스트 아토락시온 바하마키아 편을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총괄 프로듀서 김재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열심히 준비한 아토락시온 새로운 저희 협동형 던전이고요. 아마 검은사막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또 첫 던전이 될 것 같은데 재밌게 즐겨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코멘터리 영상에서 쿠폰을 안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급히 찾아왔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쿠폰, 네,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쿠폰 잘 받으시고 아토락시온도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